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할 내용은요, 바로 한국사 학습법에 대한 거예요. 바로 3월 모국어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주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자, 얼마나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통수 안 맞게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한국사는요, 아무래도 적절한 시간 투자의 양을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별로고요. 조금 하는 것도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적어도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개념 완성 강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맞춘 문제풀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강에서 만나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예상보다 더 하고요. 많이 걱정되는 친구들은 예상보다 덜 해요.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건데, 잘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국영수가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쫓기는 거죠. 이거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이렇게. 자, 근데 열심히 국영수를 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올려놓은 점수가 이후 한국사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한국사 등급이 문과가 4가 떴어요, 문과가. 이과가 5가 떴어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사는요, 적절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몰아쳐서 하면 이게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자, 뭘 하면 된다? 개념을 15강에서 혹은 20강 정도의 완강된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잘 정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복습. 복습을 안 하면 공부한 것도 날아가요. 쉬운 것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에 맞춰서 꼭 복습해 주시고요. 항상 거기 딸린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자, 문제가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개념을 공부하고 복습을 한 다음에 바로 문제까지 풀어줘야 이게 완벽한 한 번의 서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간 투자하셔라. 자, 그리고 이때 시간 투자가 15강에서 20강짜리를 듣는데, 근데 여기서 몰아듣지 마세요. 몰아들으면 복습도 안 되고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표에 잘 계획을 이제 서 넣어서 들으시고, 약간의 팁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그러면은 이 3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한 3강쯤 나와요. 50분짜리 한 3강 나오겠죠? 요거를 웬만하면 현장처럼 몰아서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서 3강씩.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에 저녁은 무조건 이거 들어야지 해서 현장처럼 3강씩 듣는 거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현장에서는 왜 방금 내가 4강 하는 중이야? 그러면 이제 3강에 말했던 거. 이걸 이제 언급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지난주에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또 설명하다가 이제 6강 하는 중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거라고 하는 건 전강에서 말하는 거겠죠? 요걸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은근히 안정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방법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키워드 학습. 사실 쌤이 지금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국사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문제가 난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를 알면 금방 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신민회가 시험에 나온다. 자, 신민회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전에 구한말에 만들어져서 일제시대에 탄압당해서 해산당한 단체죠. 웬만한 우리나라 애국운동 단체 다 이제 이걸 연관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시민단체는요, 키워드가 이거죠. 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관학교를 세웠고, 대성학교, 오선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세워서 실력 양성운동에 애썼었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의외로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민회를 낼때 정답이 대성학교, 혹은 오선학교, 혹은 뭐 무관학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묶어만 알아둬도 문제가 바로 풀려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단체를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서 공부를 하느냐, 뭐가 키워드냐 하는데, 요 부분을 강의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쌤이 설명할 때 키워드 다 체크해줘요. 이걸 연결할 수 있게끔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재가 있어요. 키워드 체크해놨어요, 형광펜으로. 그러면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든 실력 양성 운동 단체인데, 이 단체는 신흥 무관학교의 모태인 무관학교도 만들었고, 이후에 대성학교, 오선학교 만들었다. 이것이 연결돼서 내가
그 글을 보고 말로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키워드 학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 기본에 충실하자. 자, 한국사 공부도요, 다른 공부와 다르지 않아요. 개념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요거 자꾸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이걸 떠나서 다른 식으로 뭔가 좀 되게 획기적인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꾸 이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알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항상 기본에 맞춰 공부하시고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걸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잘하고 계시고요. 자, 앞으로 항상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3월도 잘 보시고 화이팅!